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왜곡되거나 편향된 뉴스 등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포털 좀 손보겠다는 얘기죠. MB정부 시절에 언론을 손봤고 박근혜 정부가 현재 역사를 손보고 있으니 눈엣가시 같은 인터넷 언론들의 통로인 이 포털 사이트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앞으로의 선거는 절대 문제될 것이 없겠다.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. 이런 속셈인 모양입니다.